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곡은 아마도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이 곡에 안무를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거든요. 떠오르는 노래가 있을까요? 네? 오! 부제요? 부제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그냥? 멋있다! 네? 아련해요. 오. 아련하죠. 아련합니다. 아, 아련함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근데 과연 그 예상이 맞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랜만에 보잖아요, 그쵸? 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자, 그리고 부제. 이야! 부제 어땠어요, 여러분들? 좋아요! 부제. 아, 그래도 부모들 좋아해서 너무 고맙고, 살짝 편곡이 살짝 바꿨는데 괜찮으셨나요? 네! 아련한가요? 네! 아련했어? 네!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해줘서 너무 좋고요. 마이크를 또 바꿔봐야 되는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머! 아아 쎄쎄쎄 무슨 소리예요? 강아지 소리가 났어. 와 진짜 더워.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아니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비 온다고 예보가. 근데 다행히도 아 그 비 오면 당연히 저는 비 싫다기도 하지만 부모들이 움직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정말 뭔가 있을 때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안전하게 잘 왔죠? 네! 좋습니다. 자, 부모들이 안전하게 왔으니까 왜 힘들까? 아 그래도 진짜 저 체력 관리 열심히 했거든요. 막 단백질을 꼭 챙겨 먹고 어제도 고기 먹고 오늘도 오늘 이제 팬분들께서 이제 조공을 해주셨는데 딱 열어봤어요. 닭가슴살이랑 스테이크가 있는 거야. 와 딱이다. 왜냐면 제가 아침에 설렁탕을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딱 주셔서 오늘 좀 제대로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더워요. 더운데 이거 벗을 수가 없잖아요. 알죠? 알죠? 몰라요? 아 싫던데. 일단 진짜 말 그대로 부제는 그때가 마지막이었네요. 온택트 네. 콘서트 때 그쵸? 네. 아 그때만 생각해도 그때 볼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참 아쉽게도 못 봤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게 됐었는데 이 앞머리가 그냥 계속 내 볼에 붙어. 그만 붙어 제발. 아무튼 그래요. 자 이렇게 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4년 만에 보여드리는 거래요. 와 그럼 얼마나 슬펐겠어 부제 팬분들은. 얼마나 나의 최애가 나타나질 않아 4년 동안.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들께 다양한 장르, 뭐 다양한 포지션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고 싶은 게 정말 앞으로도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예전에는 좀 자신감이 없었고 자기애는 강했어. 자기애는 진짜 강했어. 왜냐면 셀프 CD를 낸 것조차도 자기애는 강했어. 근데 대신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었어서.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제 자신감을 또 부모들이 채워주셔서 잘 올 수 있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도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진짜 덥잖아. 귀여워요? 네.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요. 그냥 귀엽게 태어난 거 같아요. 네. 글쓸 거지. 네. 아니 좀 심했다. 아. 아니 뭐 어쩌겠어요, 그렇지? 뭐 어쩌겠어. 이제 다음 곡을 보여드릴 텐데 우모들과 재밌게 한번 놀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고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곳 이 지구에서 만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군지 아시나요?
제가 힌트 드렸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했잖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